포인트 17번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을 오류 없이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규범이다 라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수신 컴퓨터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에 대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TCP/IP 프로토콜이 있겠습니다. OSI 7계층 모델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모델입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가 제정한 표준안이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계층은 물리계층, 2계층은 데이터 링크, 3계층 네트워크, 4계층 전송, 5계층 세션, 6계층 표현, 7계층 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계층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전송 매체 사이의 연결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비트들이 전송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전기 신호로 전송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즉 네트워크 선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선이나 네트워크 기기들을 통해서 정보들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 부분은 오류 없는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데요. 신호 수준의 데이터 비트들이 물리계층을 통과할 때 데이터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인데요. 이것은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링크를 구성해주는 계층입니다.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분할해서 전송한 후 조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패킷의 전송에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계층은 전송계층입니다. 사용자와 사용자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연결, 이 연결을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트랜스포트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계층입니다.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인 안정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오류 검출 코드를 추가하고 통신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5계층은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접근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한 쌍의 연결입니다. 세션을 확립함으로써 순차적인 대화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기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6계층은 표현 계층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방식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표현 기법의 차이를 해결하고 압축, 인코딩, 암호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계층은 응용 계층입니다. 이것은 최상위 계층으로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HTTP, SMTP, FTP, 텔넷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TCP/IP입니다. TCP/IP는 인터넷을 위한 기본 통신 프로토콜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끼리 원활하게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TCP/IP는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입니다. 이것은 전송 매체 사이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인터넷 계층은 데이터 그램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주소, 전송, 패킷의 분할과 복구, 그리고 IP 정보를 패킷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소 관리를 하고 전송의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송 계층은 데이터 전송 제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TCP와 UD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응용계층으로서 응용 프로그램,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하위계층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OSI 7계층처럼 이 응용계층에서는 FTP, SMTP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CP/IP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P/I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의 약자로 송수신 측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 오류의 감지를 하고 또한 전송 오류의 복구를 지원하는 데이터 신뢰성 보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는 텔넷이나 FTP, NNTP, SMTP 등이 있습니다. UDP가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로 정보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의 비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TCP가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연결형 프로토콜이라면 UDP는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비연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송된 데이터에 대해서 전송 확인이 없습니다. 신뢰성보다는 전송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재전송, 흐름 제어가 없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로 송신지로부터 출발한 데이터가 수신지에 도착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경로를 지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송 오류나 감지 등 전송 확인이 없기 때문에 비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그 밖에 데이터 전송 오류를 송신 측에 보고하고 기능을 확인하는 ICMP, IP 주소를 실제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하는 ARP, 물리적 주소를 반대로 IP 주소로 변환하는 RARP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인 OSI 7계층 모델과 TCP/IP 계층을 비교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1계층인 물리계층은 TCP/IP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OSI 7계층에서 2계층, 3계층인 데이터 링크와 네트워크의 기능은 TCP/IP에서는 인터넷 계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OSI 7계층에서 4계층의 전송과 5계층의 세션에 해당되는 부분은 TCP/IP에서는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TCP와 UDP가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계층 표용과 7계층 응용에 해당되는 것은 TCP/IP에서는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은 HTTP, SMTP, FTP, 텔넷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역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는 그 범위에 따라서 LAN, MAN, WAN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LAN은 Local Area Network으로 근거리 지역에서의 통신기기들의 연결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1km에서 수km 내외의 통신기기들을 상호 연결한 것으로 근거리망 또는 구내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MAN은 대도시망이라고 합니다. MAN의 경우는 75km를 넘지 않는 범위이며 100여 개 정도의 지역을 연결하는 중형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WAN은 LAN과 MAN보다 더욱 큰 단위로서 원거리망, 광역통신망이라고 불립니다. WAN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LAN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BAN이 있습니다. BAN은 부가가치 통신망으로서 정보통신사업자 ISP가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임차한 후에 데이터에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제공하는 복합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망은 통신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이 집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통신은 여러 종류의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ISDN의 경우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음성, 화상, 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합해 제공해주는 원거리 통합 정보 서비스입니다. ADSL의 경우에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하는데요. 고속통신망으로서 전화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ATM 초고속망에 연결해서 고속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DSL이라는 것은 디지털 가입자 회선으로서 일반 전화선을 사용하면서도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VDSL의 경우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으로서 ADSL처럼 전화선을 이용해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ADSL과 달리 VOD나 멀티미디어, 원격 교육 등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통신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위상, 토폴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이루는 통신선과 장치들의 배열에 따른 네트워크의 형태를 말합니다. 위상에 따라 통제되는 방식이나 통신량에 따른 트래픽 등의 네트워크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상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스타형입니다. 이 스타형은 네트워크의 모든 단말기들, 즉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중앙에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중앙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단말기에 추가가 용이합니다. 단점은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링형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말기들이 하나의 링을 형성한 것입니다. 장점은 단말기의 수가 많아져도 네트워크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말기 하나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스형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전체 단말기들이 한 개의 전송 선로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절감되고 일부 단말기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말기의 추가가 전체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리형은 단말기들을 모두 연결하는 허브라는 장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장점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또한 하위 단말기들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브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허브의 고장이 네트워크의 고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상의 종류와 서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17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